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오전시황여러분들과고같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동을 쌓고 저쪽으로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공동을 챙깁니다. 한번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현재 커뮤니티에 글 올려주시고요. 참으신 분들은 재생목록 좀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연습없는 시장친입은 죽음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고요 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에, 오늘 변화가 되게 심하게 있는 건데 이거를 또 착각하고 이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어, 자, 메가 세븐, 반등, 반등이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AI 칩 블랙웰 출시, 젠슨 황 산업혁명 이끄는 엔진이다라고 했는데 엔디 엔비디아 주식이 별로예요. 네, 별로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꺼질 때가 됐나? 음. 자,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4 개월래 최고다. 예, 요거 국채 금리. 자, 그다음에 예,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장단기 금리 조작, ETF 매입 중단. 네. 그니까, 어,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큰 변화들이 요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안 올라갑니다. 예, 네. 요,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를 얼만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고요. 네. 자, 테슬라나 지금 구글 가지고 또 장난치고 있습니다. 예, 요거 테슬라 올라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잘 보시고 자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예, 좀 상황을 좀 예의 주시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FMC 주시한다. 이때 네, 아마 강경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유가 올라가고 물가 안 잡히니까 예, 잘 보시고 특히 어, 점도표, 점도표를 주목하시고요. 네. 자, 기술지심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억으로 끄는, 네. 그래서, 에, 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비 지표, 185.4,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자, 지금 여기가 215였거든요. 2021년 11월 8일이 215에서 역사를 썼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연준이 펌프질 할 때요. 이때 펌프질 할때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리면서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 금리 이제 내릴 거야, 내릴 거야 약올리다가 더 펌프질 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버핏 지표가 지금 대변곡 구간에 와 있고요. 1 8 0대 계속 유지하죠, 중반. 그러면 이게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고 상황들을 좀 체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버블이 어마무지한 거예요. 다컨버블, 주택버블, 리프티피프티 네, 이때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현재 버블이었는데 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살려놨습니다. 이버,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래서 지금 버블이 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한 슈퍼 버블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철저히 대비하시길.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지표로서 공포 탐욕 지수에서 지금 탐욕 구간에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지금. 예. 지금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버블이. 그러면, 어, 버블이 오래 길어진 만큼, 이때도 그랬죠. 예, 한두 달간 그랬는데, 예, 어때요? 예. 공포도 상당히 길죠. 그러면 앞으로 공포는 더길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 붕괴가 되면 살벌하게 오랜 기간 동안 폭락을 할 것이다. 자푸콜레이셔를 보시면, 네 지금 푸쪽이 강화되고 있죠. 올라가면 푸쪽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예, 네, 지금 배팅이 들어간 겁니다. 세력들의 특히 헤지펀드들, 네잘 보시고 특히 변동성 지수 말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스퀴 지표를 잘 보시라. 스퀴 지표, 예.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 마이크로스트레지 예, 15%, 16% 가까이 빠졌죠. 보실래요? 네, 무시무시하죠. 한방에 그냥 보냈습니다. 자, 급등을 했어요. 주식입니다. 무슨 주식? 네, 코인에 관련된 주식입니다. 예, 이런 급등은요. 이런 급락을 낳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각도를 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보세요. 살벌하지요? 예. 뭐죠? 예. 코인. 네. 관련된 주식이 이제 폭락을 했죠. 마지막 끝물입니다. 예. 코, 코인이 마지막에 끝물에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15%가 빠졌어요. 월봉을 보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제 끝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위험 자산. 위험한 주식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laughs> 적당히 먹고 빠져요. 내가 만약에 들어갔어, 들어갔다면. 코인이 튀는 걸 보고, 그래서 내가 들어갔는데,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게 몸에 이롭다. 왜? 계속 간다는 그 엄청난 억울호와, 그 다음에 희망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이때 파질 못해요. 이때 들어간 사람들, 지금 3일간 들어간 사람들은 다 손해 난 거죠. 아닌가요? 여기 4일 동안 들어간 사람들 손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15%인데, 한 방에. 그럼 고점 대비 얼마예요? 20%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주식은 안 한다. 그래서 이유는 네, 이더리움, 네, 나스닥 안 가고 있고, 이더리움 폭락하고 있고, 일봉을 보시면 어때요? 네,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3월 12일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산 과정, 매도 과정이 지금 매도 세력이 떴고, 그거를 지금 시현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 이제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 똑같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계속 들락날락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고요. 그음에 주식도 마찬가지. 지금 중소형주나 은행주는 완전히 지금 거의 대공황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은행주 보시면 KB, WB, 자 어때요? 네, 못 올라가죠? KR이 폭락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NYCB 보실래요? 얘는 계속 널뛰기야. 자,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예, 네, 골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중견 은행인데, 세력들이 붙었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과 그 다음에 이거를 바치는 세력들, 이 하이 웨이브 캔들, 양봉, 음봉 계속 나오면서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죠? 안무어뜨리려고 예, 엄청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살벌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진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산행. 대형주를 착각을 안 하셔야 되는 게, 자,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 못 올라갔죠? 시간에랑 합치면. 예. 네. 봉으로 떴어요. 거래량도 많고, 애플.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때요? 못 가죠? 고점. 자, 구글 4% 튀었는데, 튀었다가 뜯은 게 맞았죠? 네. 갭으로 떴지만, 4% 상승했지만, 뜯은 게 맞은 겁니다. 고점에서. 예. 자, 네, 그 다음에 아무 전못 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찬가지죠. 보세요. 네. 뭔데 어, 시간에 많이 빠지네. 어떻습니까? 자, 요어 3월 8일 날 대량 거래와 폭락. 자, 그러면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자, 매도가 맞나요? 매수가 맞나요? 매도가 많죠. 잘 보셔요, 이거. 고점에서 지금 파는 겁니다. 세력들이. 네. 얘도 올리는 척 하다가 어때요? 뺐죠. 시간에 왕창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반도체? 목, 아, 몰락이 시작됐다. 슈퍼마이크로? 폭락했죠. 몇 프로? 네, 7% 가까이. 네. 시간에 빠지니까 10%는 없네요. 네. 이런 걸잘 보시라고. 이게 계속 간다, 간다.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고, 진짜 골로 가게 생긴 겁니다. 이런 어떤 징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하시면, 진짜 골로 가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네. 테슬라 6% 올랐지만 어때요?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예요. 그냥 살짝 올라온 겁니다. 이거 갖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자 메타 볼까요? 네, 메타는 이제 껄떡대고 계속 버티고 있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어, 보니까 아,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는 거품이 이제는 붕괴될 때가 됐구나. 진짜 조심하자. 앞으로 올 상반기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왜요? 조작을 합니다. 연준과 어, 우리 딱까이 똥구멍을 살살 하는 그 쪽발이들이 작업을 벌여서 지금 육참골단 살을 주고 상대방의 뼈를 취하는 지금 에, 미국 애들과 일본 애들의 목표는 뭐다? 중국입니다. 중국 잘보셔요 그래서 애플이 지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시장이 못 간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상업용 부동산인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예못 가죠. 그래서 결국엔 이쪽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 이번에는 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LQD 예, 어, 회사 어, 정규 회사 그레이드 등급의 번드 ETF인데 얘도 못 가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위험한 상황이죠 채권 쪽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하일드 정크본드 끝까지 버티죠. 예, 끝까지 버팁니다. 예 왜냐하면 이쪽은 주식시장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가장 버티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원 달러 환율 1,337원 위험해요 진짜 위험하죠 지금 현재 이 위치를 잘 보셔요 이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예 보이시나요 이때 리먼 때 이때 뭐예요 예 IMF 때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1,400원 넘어가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예. 근데도 뭐 주식 시장 뭐 달려 달려. 달리기는 씨, 어. 클라죠. 예. 근데 이상 현상 중에 하나 일본이 반응을 하니까 달러 강세가 일어나요. 네.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웃기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 짜짝꿍. 예. 그래서 그 짜짝꿍을 잘 지켜 보자. 그럼 유로 망하는 거죠. 유럽. 유럽은 미국이 그냥 이용해 먹고 그냥 쓰레기 쓰레기처럼 버리듯이 버리는. 그래서 유럽은 앞으로 진짜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걷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껄떡대고 있는데 그건 큰납니다. 일 진짜로 왜 유가가 가만히 안 있네 82.21 달러. 제가 말씀 말씀을 드린 대로 80 달러 넘어가면요 위험하다. 자, 왜 위험한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쇼크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RSI 56 주봉에서. 그러면 만약에 90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연준은 절도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유가 월봉도 한번 볼까요? 예. 드디어 뭔가가 잡혔죠. 짝꿍댕이 바닥에 RSI 50이 상승 추세 타기 시작했고 자, 90달러, 100달러, 120달러 이래 버리면 네. 연준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국채금리죠. 자, 여기 보시면 국채금리 올라가다가 죽였어요. 또, 또 팔았다가 또 죽였고 또 열심히 예, 팔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일본 애들 얘기했죠. 예. 일본의 그 자금들이 일본으로 회귀하면서 이쪽 국채를 팔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연준이 바라는 겁니다. 예, 국채 금리를 올려서 뭔가를 어, 조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못하는 입장에서 예, 일본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둘이 서로 짜짝꿍짜짝꿍 예, 짜짝꿍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4.4% 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을 주고 국채 금리는 자 살을 내 살을 깎아요 내 뼈를 끊어 상대방 중국이죠. 어, 이런 우리 신흥국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아주 더리한 진짜 더러운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 누가 쪽바리와 예, 지금 미국이 그렇게 장난치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먹힐까? 예, 앞으로 상황 예주시하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일드정크번드자 출발할 것 같고 드디어 NDQ SPX 음봉이 크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고요. DJI도 마찬가지죠. 쌍봉이고요. NDQ, RUT 어때요? 자, 이 내려오는 현상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버블 붕괴 신호는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신호이다. 자, 보시고 IPO, 자 유동성 확대와 축소 정확하죠. 그런데 일부 유동성 확대가 됐다가 지금 네, 내려올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골로 갈 준비를 하자. 그래서 d r 호튼 마찬가지 고점에 있고요. 자, 로스 리천 어때요? 네, 계속해서 자, 3월 8일 이후로 쭉내려 오죠. 네, 이제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160달러 이제 향해서 가는 거고요. 조만간 네, 51선 붕괴 여부가 나오고 자, VXN 나스닥 변동성 살짝 올랐죠? 그다음에 VIX 살짝 내렸고 v i v i x 좀 많이 내렸고 문제는 스큐다 자, 스퀘어를 보시면. 자, 어때요? 흐름이 내려오는 흐름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2월 13일이죠. 2월 13일. 어, 지수는 고점에 있는데 얘는 계속 내려오네요.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얘는 선행적으로 먼저 폭락을 해요. 뭐가? 아, 앞으로 폭락할 거야. 아, 얘기해주는. 진짜, 진짜 좋은 지표입니다. 예. 미리 고점을 얘기해줘. 두달 전에. 그럼 우린 슬슬슬 그냥 준비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자, QQQ 보시겠습니다. 고점 이후에 못 가죠? 예, 올랐죠? 0.8% 올랐는데,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예, 지금 여기 고점 부딪히고, 채널이죠? 자, 채널에서 여기 부딪히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고점, 저점, 되돌림. 거의 쌍봉이고요. 자, RSI.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제는 폭락만 남아있다. 그러면 이, 이 트리거가 뭐가 나올까? 이제 금리의 결정 가지고 예, 우리 파월 아저씨가 또 얘기 또 잘못하면 또 폭등할 수도 있고요.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골로 가는 상황. 누가 연중이 망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폭락의 근거는 뭐다? 예, 반도체 지수다. 자 여기 보면 3월 8일 날 이후로 못 가죠. 예, 시간에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결국엔 골로 가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대략 얘는 몇달러냐면 현재 218달러죠 그러면 190 달러를 붕괴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골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3월 8일 고점을 며칠 동안 둘레 6일 동안 못 넘었죠. 그러면 나락으로 가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3월 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 3월 달부터 해서 플랫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올로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고점이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어마무시한 예,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이버전스 결국엔 대폭락을 예고하는 거다. 위험한 거죠. 예, 월봉, 주봉도 볼까요? 지금 위험하죠. 못 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잘 보시길. 근데 S&P 500은 계속 껄떡, 그 다음에 아, 다우지 수도 껄떡. 그렇지만, 51선 거의 이제 와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봐야 돼. 하나만 딱 놓고, 야, 이거 지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애들 무지하게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정확하게, 팩트체크 하면서, 특히 이런 거, 선행지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죠. 슬슬 포지션 잡아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네. 아무튼. 이 안에 무궁무진한 돈 벌거리가 있는데, 그걸 못 보면 자기를 탓해야죠. 네. 공부하시고. 그러면 하일드 정크버트 같은 경우는 상승 쪽에 배팅을 하는,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국채 쇼 배팅에 들어가도 되고. 왜냐? 얘는 한 5%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요. 자, 유가 상승의 배팅. 예. 네.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거. 여기 저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80달러 넘어가면 폭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달러 넘어갈 때, 그래? 한번 연습해봐. 80달러에다 딱 걸어놓고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 즐기면 되죠. 그럼 어서파로 주봉 조금 길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과메수구원까지 네, 보고 가면 됩니다. 이것도 상당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중요한 거요 그냥, 그러면 자 유로 그다음에 달러 달러 지금 강세 쪽으로 가니까 어 뭔가 좀 이상하네 아래 사이 넘었네 그러면 달러 강세 패팅그럼 워낙 약세 패팅뭐 이렇게 등등등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걸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주식만 보지 마시고 예 네, 주식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되겠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코인 시장도 붕괴. 그러면 지금 코인 붕괴, 자 주식은 반도체 붕괴, 부동산 지금 위험하고요. 채권 폭등하고 자산 시장 위험해요, 아니 위험해요? 위험하다. 무지무지하게 위험하다. 이거 진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위험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라. 이거 다 하잖아요. 이런 채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맨 그냥 하나만 딱 집어서 다롱 상승으로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이 상승의 롱쟁이들의 이제 멸망이 곧 가까워왔다. 눈앞에 있다. 뭐 향후 몇 년간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런 개구라들 예, 엄청 많아요. 지금 거의 99%가 그런 개구랍니다. 주식을 하세요. 종목을 사세요.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쭉 보니까 어때요? 아니네? 이거 그냥 골로 갈것 같은데? 딱 생각이 들죠? 그게 정확한 겁니다. 예, 그게 정확한 겁니다. 보세요. 한 방에 보내는 거. 15%. 예, 살벌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렇게 단기 지표와, 예,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길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 공포 구간도 아주 길 것이다. 절대적으로 조심하자. 예. 왜 시장은 겨누고 있습니다 벌써 쇼패팅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겁추려고 하는게 아니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꾸준히 봐야 되고 그냥 띄엄띄엄띄엄 띄엄 봐갖고는 절대 공부 안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다가 보면 어떤 큰 흐름이 잡히고 그큰 흐름에 따라서 내가 숏과 롱을 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판단에 따라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 영상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커피 후원 많이 해주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